안녕하세요. 그대는 왜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7회차 정혜은입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승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 라고 했는데,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인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23페이지 다리 차면 기울고.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불행이 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너무 높은 등급의 명예를 얻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과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며, 셋째는 재주가 뛰어나고 글솜씨가 좋은 것이며, 넷째는 외모와 형상이 출중하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행복이나 행운의 여건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되는 요소들인데도 우리는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갈망하고 염원을 한다. 다리 차면 기울고, 산을 오르면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한다. 너무 젊어서 지나치게 높은 등급의 명예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충분히 수양할 겨를도 없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어느 정도는 영광 속에 순탄한 삶을 지낼 수 있을지 몰라도, 명예만큼 충분한 인격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그 영광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힘들거나 다른 사람들의 모함으로 좌초되기가 쉽다. 세상사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고 천천히 만들어지며 단단히 만들어진다. 그리고 젊어서 오르면 중후년에는 내려오게 되고, 젊어서 내려가면 중후년에는 올라가는 이치라. 올라서는 아끼고 절제할 줄 알며, 내려서는 다시 또 내려감이 없도록 경험을 다져야 한다. 또한 가문의 권력으로 좋은 벼슬과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가문의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굽히고 따르며 인정하지만, 권력이 떨어지면 모든 여건들이 주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호랑이를 왕으로 섬기는 여우가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 모든 동물들이 잘 따르고 받드는 줄 알다가 호랑이가 노쇠해졌을 때 잡혀 먹히는 이치와 같이, 가문의 권력으로 어린 시절을 편안하게 지낸 사람은 자신 스스로도 공연한 오만함이나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며, 어려운 여건의 경험과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여 정작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동안 쌓아온 가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고,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낸 사람들은 성장하여 성공하는 예가 많이 있다. 재승 박덕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재주가 많으면 덕이 적다는 것이다. 주변을 보면 여덟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밥을 굶는다고 하듯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박복한 경우가 많다. 물론 성실과 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몰라도,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을 하면 된다는 사고관으로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깊이가 없다. 세상은 이력평등하여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재주와 능력은 부여되어 있다. 다소 두뇌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노력이 많고 두뇌가 좋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며 수단이 좋은 사람은 학업력이 약하고 이것저것 부족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듯 우리는 누구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합해보면 모두가 하나라 크게 뛰어나고 모자람이 없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재주를 감출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재주를 덮어두고 묻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자랑하거나 뽐내지 말고 겸허하게 노력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다. 재주가 있어 불행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재주가 있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재주나 머리만을 믿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바로 이것이 박복한 원인이 되고 불행을 초래하는 근본이 되어 불행하다는 것이다. 외모와 형상이 출중하게 아름다운 것이 불행하다는 것도 결국 외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진실된 자아의 내면을 구족하기 어렵고 교만 속에 덕목을 이루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쁜 꽃을 선호하듯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그냥 두어버리는 상황이 아니므로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행복은 불행의 씨앗이며 불행은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며 넉넉함은 나태와 낭비를 만들고 어려움은 밝은 내일을 일구어낸다. 스님께서의 다리 차면 기울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재주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인내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재능이 많거나 훌륭한 교육을 받거나 용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와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거나 게을러질 때도 있지만 인생의 성공은 인내의 값을 치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귀중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7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